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버거킹 햄버거를 먹었는데 예전에 운동할 때 한창 먹었던 그 패티 4개짜리, 4장짜리 햄버거가 없었는데 있네요. 새로 나왔나 봐요, 여러분. 근데 이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길면서 이상해가지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넣질 않았어요. 이 이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주문표에는 그냥 불량량 맥시멈 4라고 돼 있네요. 제가 봤을 땐 진짜 글씨가 이만큼 많았거든요? 스프라이트 제로고, 트러플 치즈 프라이, 롱 치즈 스틱이랑 요거 코코넛 쉬림프. 식지 않게 먹으려고 바로 가져왔는데,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충제를 타다가 엎었어요. 다 치우고서, 와, 뭐 소스가 훨 많아진 느낌? 하나, 둘, 셋, 네 장이고요. 칠리 소스. 운동도 그 무거운 무게 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입좀 벌려놓고. 완전 식었어. 요 꼬리까지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안 먹는데 괜찮네요. 식었을 때 제일 괜찮은 건 이거예요. 코시 코코넛 쉬림프. 갑자기 딸꾹질. 식었는데 진짜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오메가3도 들어있고 옆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여기 어드름 나가지고 패치를 붙였는데 잘못하면 이것까지 먹겠는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스테커 4랑 일단 결은 비슷해요. 투 머치 패티. 정말 그냥 패티 그 자체예요. 스테커 4보다 조금 그 중화가 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치즈인지 뭔지 약간 크리미한 소스가 너무 뻑뻑하지 않게 해줘요. 먹기 좀더 수월해진 느낌? 패티 두께가 얇나?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그 지점보다. 그때는 더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입이 커진 건지, 운동을 하면서 입도 커졌는지, 좀 약간 수월한 느낌인데요? 불량량, 불피, 화, 화불. 아, 모르겠다. 집이 미군 부대랑 가까워가지고. 이 초저녁에는 저렇게 헬기가 이게 소스가 뭐 치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패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스 맛을 느끼긴 어려워요. 근데 어울립니다. 입에 싹 들어올 때그 치즈 그 무슨 치즈인지 모르겠는데 그 치즈 향이 딱 느껴지는데 그 찰나예요. 생각하고 먹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
근데 목이 안 맥혀서 음료수를 안 찾았어요. 치즈 스틱은 음료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식으니까 이거 한 마리는 제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꼈습니다. 다음엔 이것만 먹을까?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이 남은 부위에 소스가 부족해서 그런지 뻑뻑해요. 혹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딱 뿌려놓고 이 매요네즈를 싫어하시는 분,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싫어했는데 이 매요네즈만큼 이 맛있는 소스가 흔치 않습니다. 저는 칠리 소스, 매요네즈 좋아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제 친구는 햄버거를 사면은 햄버거를 열어서 감자튀김을 넣고 케첩을 뿌려서 먹었거든요. 그때는 쟤 왜 저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아 시대를 앞서갔다. 원래 있었던 소스보다는 별로지만 확실히 그 뻑뻑함 그게 많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되게 고소하고 근데 이거를 매장에서 시켜서 먹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예전에 매장에서 가장 먹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타코벨. 그거 알죠? 타코벨 다 흘리고 먹는 거. 아니야, 타코벨 안 먹은 지도 오래됐다. 타코벨 진짜 좋아했는데. 타코벨은 있죠, 아직. 아, 이거 떼졌다. 제가 예전에 즐겨 먹었었던 트름이 안 나오네요. 패티 4장짜리의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막 엄청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막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패티가 4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웬만큼 추가해도 티가 안 나요. 패티 맛으로 먹는 거예요. 확실히 전 거보다는 더 괜찮아졌어요. 조화가 소스라든지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서 너무 그 패티에 치중돼 있던 게 조금은 이제 중화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코넛 쉬림프 맛있네요.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한 지 두 달이 좀 넘었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무튼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이제 달라진 느낌 보여드릴게요. 안녕.